빙글빙글 마카롱 딸기잼 화이트 초콜릿 쿠키 호박씨 호박씨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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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치즈 쿠키 진짜 가짜 마카롱 한 부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 안으로 딸기잼을 넣어주고요. 이모! 방구 이모! 딸기잼 쿠키는 색종이 두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. 이게 일반 색종이고요. 일반 색종이보다 조금 작은 거 12cm 정도 되는 이걸로 쿠키를 만들 수 있고요.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로 자른 작은 네모 색종이로 딸기잼을 만들 수 있어요. 이거랑 이거 두 장으로 쿠키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런데 방구 이모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큰 걸로 한번 접어 볼게요. 이거 큰 거.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. 세모 접기. 세모접기를 한번 접어서 이제 펴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또 세모접기 한 번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끝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세모접기를 4개를 해주세요. 둘, 셋, 넷. 네 개를 접었으면 방석 접기. 그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여기 세모 접기 두 개만 해주세요. 하나. 또 옆에 돌려가지고 옆에 또 뾰족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두 개.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집 모양을 이 밑에 두 개 뾰족한 부분 돌려서 두 개의 세모 접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세모 접기 또 이쪽도 여기 중심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또 세모접기 이렇게 했으면 이 두 개는 접었다가 다시 펴주는 거예요. 두 개는 다시 펴주고 이렇게 다시 앞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하트의 이 윗부분 동글동글한 부분 접어볼게요.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접힌 선 까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힌 선까지 여기 접혀있는 선까지 이렇게 작은 세모를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여기 세모 그 부분부터 이렇게 접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여기 중심 선까지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여기 가로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줬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이 이렇게 세모가 접힌 선이 있어요. 세모 모양 보이죠? 이 세모 모양 선을 이용할 건데 여기 이렇게 접힌 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 밑에 부분 일자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일자 부분
일자로 이렇게 맞춰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하트의 윗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여기 세모 산이 있었어요. 처음에 세모 산 모양, 여기 접힌 선, 이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접어서 여기 밑에 부분, 여기 밑에 원래 있었던 접혀져 있던 일자 부분에 딱 맞춰서 꽉 이렇게 눌러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. 짠, 이렇게. 그 다음에 눌러 접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 됐네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펴주세요. 두 군데 다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혀있는 선, 접혀있는 선에 이렇게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요.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. 벌써 하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. 여기 뾰족한 부분, 여기 접혀져 있는 이 대각선, 그 부분까지 작은 세모를 이렇게 접고, 작은 세모를 접고, 이 접혀져 있는 대각선을 원상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. 거의 다 만들었네요. 하트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부분만 정리하면 끝이에요.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왔으면 이 윗부분, 하트 동글동글한 부분을 만들 건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, 이 끝부분은 이렇게 조금, 정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0.3cm 정도 진짜 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이렇게 접으세요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얘를 펴주고 앞에 부분, 이 중간 부분은 이렇게 펴주고 이 끝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끝부분, 이 부분 여기가 진짜 얇게 조금 접어가지고 이 끝부분이 되게 짧아요. 여기 이 세모를 이렇게 눌러접기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안 보이니까 힘들면은 대충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. 여기는 펴주고 뒤쪽도 펴주고 싶은데 여기 펴줬으니까 여기도 펴주고 싶은데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눌러접기 꽉 눌러주세요. 그냥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, 이 뾰족한 부분 하트 모양을 내기 위해서 끝부분에 정말 작은 세모 끝부분, 여기 뾰족한 부분을 세모로 살짝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조금 세모를 접었어요. 뒤로 돌려볼게요. 짠, 하트 모양 나왔다. 하트 쿠키. 그 다음에 잼, 딸기잼. 이거 반짝이 색종이 없으면 일반 색종이 핑크색으로 해도 예뻐요. 이거는 흰색이 보이게 해서 그냥 네모 두 번만 접으면 이렇게 한 번 접고 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그냥 대충 안에 있는 거니까 두 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두 번 접은 거죠. 이 안에 이 하트 이 뾰족한 부분 안에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런데 이거 큰 색종이로 만들었잖아요. 방구 이모가 원래 진짜 이 모양 색종이로 만들면은 원래 크기의 색종이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조금 전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큰 걸로 접은 거니까요. 이렇게 11cm, 12cm 정도 되는 색종이로 접고 딸기잼은 하트 이 뾰족한 부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살짝 들어서 이 안으로 딸기잼을 넣어주고요.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
뒤로 이렇게 세모, 세모 접기 뒤로. 뒤로 세모 접기.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조금만, 이것보다는 여기 더 조그맣게, 조그만 세모. 짠! 완성!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!